알았다 임마. 내일 올 거지? 채원 언니하고 같이 오면 좋을 텐데. 오빠는 내일 못 가. 왜? 병원 당직이거든. 딴 사람이랑 바꾸면 안 돼? 대신 세원이한테 동영상 찍어달라고 해. 오빠가 그거 볼게. 그거야 당근이지. 나 인터넷에 올릴 거야. 조회수 장난 아닐까? 잘해. 오빠가 병원에서 응원할게. 이제부턴 계속 무대 오르게 될 거야. 그땐 채원 언니랑 꼭 보러 와야 돼. 나 채원 언니 보고 싶어. 알았어. 여보, 가맹점 사장 만나봤어? 어. 뭐래, 공사비 좀 올려달라고 얘기해봤어? 씨알도 안 먹혀. 수정한 대로 해주지 않으면 계약 파기하재. 어떡하면 좋냐. 아주 한미당이 황금알인 줄 알았더니 사람이 이렇게 뒤통수를 칠 줄 누가 알았어. 아버지도 하지 말라는데 정말 손 떼는 게 낫지 않아? 나 좀 나갔다 올게. 응? 어디? 어디 가? 채원씨! 안녕하세요. 실은 안녕하질 못해요, 채원씨. 무슨 일 있으세요? 아버님은 채원씨 절대로 만나지 말라고 하셨지만 하소연할 데가 채원씨밖에 없어서 염치 불구하고 이렇게 왔어요. 말씀하세요. 저희가 이번에 한미당 가맹점 인테리어 하잖아요. 네, 알아요. 근데 공사 중에 본사에서 인테리어 수정안이 내려왔어요. 수정안이요? 왜 갑자기 그런 일이 생긴 거죠? 저 한미당 이미지하고 맞지 않아서 그렇다는데 뭐 저희가 한미당 공사 안 해본 것도 아니고 자재니 뭐니 다 제대로 맞춰 한 거거든요. 그런데 수정안이 왜 내려와요? 저희도 모르겠어요. 아버님이 그 일로 본부장님 만나고 오셔갖고 공사 접자하고 계세요, 지금. 저 지금 공사 접으면 손해가 막심하거든요. 아니, 손해도 손해지만 공사 이렇게 접으면 소문이 나빠져서 일하는 데 지장이 많아요. 그러시겠죠. 본부장님이 채원 씨 오빠 되신다면서요. 정말 염치 없는 부탁인데 어떻게 채원 씨가 얘기 좀 해줄 수 없나요? 네, 마케팅실 정대욱 팀장입니다. 어디로요? 아, 네, 알았습니다. 재성 씨. 인테리어 수정하는 본부장님이 지시하신 거예요. 한미당 이미지와 맞지 않는다고 하셨다면서요. 네, 제가 볼 땐 별 하자 없는 것 같은데. 그런가요? 저도 웬만하면 봐드리고 싶었는데 본부장님이 워낙 강경하시네요.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업체를 선정하세요. 저희가 몇 군데 추천해드릴 테니 그 중에 선택하시면 일을 마무리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네, 결정되면 전화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무슨 할 말 있니? 진우 씨네가 맡은 공사에 인테리어 수정안 보냈다면서? 왜 그런 건데? 그건 마케팅 부서 일이야. 진우 씨네 일이야. 이 상황에 네가 왜 그 사람 집을 챙겨? 오빠 화나는 거 이해해. 그래도 진우 씨 아버님은 건드리지 말았어야지. 그분이 무슨 잘못이 있다는 거야. 그건 오빠가 판단할 문제야. 난 오빠를 위해서, 오빠가 사랑하는 여자니까 경주와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했어. 그런데 오빠는 뭐야? 여동생이 사랑하는 남자 이해하려고 노력도 안 하고 그 사람 진심 의심하고 경멸하고.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니 이게?